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8절 말씀 읽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한번 더 말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어려움, 바로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사로에게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그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인생에는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언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뒤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한계에 도달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인생의 바닥에 처해져 있고 내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의 인생이 죽어간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 내 인생이 바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몸이 죽어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몸은 살아 있으나 그러나 영이 죽어 있죠.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심령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칠 때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벌떡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예,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섯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관점. 아멘. 믿음의 관점이란 무언가를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금 속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사 지내는 그 풍습에 따라서 돌무덤이죠. 동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두고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바로 마르다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입구에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이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하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현실을 말한 것입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이 돌 옮기지 마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하면? 믿으면. 네가 자격이 있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죠. 네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점수가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으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믿지 않으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조건은 부족해도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다고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자신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처해져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낭망해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집회를 떠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뭐가 바뀌는 거죠?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은 그대로죠. 근데 바뀌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곳을 떠날 때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걸.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은 순서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게 된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순서예요. 신앙의 순서는 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본 것을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김승수 목사가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믿음이 너무 좋으시군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지금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를 믿고 계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미래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은 망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망할 것을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실은 바꿀 수 없으나 믿음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조건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믿음을 가지는 일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조건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향한 영광스러운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그런 의미에서 말해주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죠. 여러분이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성격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들은 늘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이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낙천적이면 믿음이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건 다른 거예요. 성격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격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격이 나쁜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격이 나빠도 믿음이 있으면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심하신 분 계신가요? 소심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사람 가운데 소심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나는 뭐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내 인생이 잘될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잘될 것이고 나는 합격할 것이고 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잘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우리의 조건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보여주셔야 믿죠? 아닙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4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아멘. 41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뭐를 보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덤이 열렸을 때 처음으로 보시는 그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뭘 보셨다고요? 하늘을 보셨다.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는 관점. 아멘. 먼저 뭐를 봐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돌무덤에 돌을 옮겼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때 뭐를 먼저 보라고요? 죽어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보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딪혀 있는 삶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죽음의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내가 먼저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먼저 나의 대적을 바라보면 그 대적 앞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나의 대적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그동안 그는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는 동안 나의 인생은 주님처럼 바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의 주일 그 본문이 오병이어의 현장이었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하고 아주 똑같은 장면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이건 한 사람의, 여러분, 도시락이었어요. 한 명이 먹으면 끝나는 도시락.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먼저 문제적인 상황, 지금 먹여야 할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보느냐라고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십시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를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고 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고 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있을 때, 그러면 내 마음에 절망이 뒤덮습니다.
그때 즉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때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을 보는 관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기적의 비밀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함께 다시 한번 4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입니까? 살아난 후입니까? 살아나기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까? 일어난 후입니까? 네? 일어나기 전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하는 것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맨 끝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보겠습니다. 감사란 맨 끝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그와 반대로 하죠.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잘 찾아보고 감사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본 다음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나마 그때도 감사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처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금방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때는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기 전이었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 전이었다고요. 우리가 흔히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께서 아직 내 말을 들어주시기 전이었다고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감사의 기도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현실을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얼만큼 신뢰하냐면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믿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가 주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내 인생에 언제나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 좋은 것 주셨던 것을 이미 경험했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고자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란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감사는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과장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잖아요. 감사할 거리. 우리 감사할 조건을 찾아봅시다.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고개를 가로젓는 분이 계시군요. 감사의 사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감사할 조건 찾아봅시다. 내게 좋은 걸 찾아본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인생에 좋은 것만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성경의 관점에 모든 일이 감사의 이유예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상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어요.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아멘.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나타나시면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사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감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을 때에는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불평이란 내 삶에 좋지 않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전부 불평거리고 전부 불만거리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이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내가 이쁜 것도 걱정거리라고요. 내 아내는 너무 예뻐. 어떡하지? 내 아내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온 세상의 남자들이 나를 다 죽일 것만 같아. 막. 이제부터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마. 오빠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내가 이뻐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밀려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그럼 못생기면 그럼 평강하겠냐고요.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을 거예요. 왜 내 아내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다 바뀔 것입니다.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요즘 최근까지 사무엘상 큐티 하시면서 보셨죠? 여러분 사울 왕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그 나라에서 그 사람만큼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최고라고요. 탑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행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조건이 나빠서 없는 것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없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언제나 불평합니다. 언제나 불만합니다. 최고로 가진 것이 많았지만 최고로 불평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었을 때 썼던 시편들이 우리는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썼던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의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수의 담비가 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머리숱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네. 혹시 눈치 못 채셨나요? 머리숱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하여튼 요즘에 청년부에서 제 10년 전 사진이 돌고 있어요. 예, 제 10년 전 사진이 다르거든요, 지금하고 좀. 그렇지만 우리가 꼭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20년 전에는 훨씬 달랐다라는 거죠. 20년 전에는. 예, 전 지금 42인데 제가 22살 때는 어땠을까요? 예. 할렐루야. 놀라웠죠. 네. 놀라웠죠. 제가 그때 사진이 잘 없는데 가끔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연 이것이 나인가. 그런데 그 시절에 제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머리숱이 없는 게 고민이었어요. 그때 머리숱이 없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땐 지금보다 한 100배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너무너무 머리.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제 머리 길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덮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나요? 이렇게 덮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오른쪽 눈만 보였어요. 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두웠던 과거. 예. 네. 여러분 그때 괜찮았다니까요. 그때 괜찮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머리가 빠지는 게 엄청나게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머리 감을 때마다 제가 머리숱 빠진 머리카락을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우, 너무 많이 빠져.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남들은 저에게 그런 고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않았어요. 다 멋있게 봤죠.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매일 샜다고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요즘에는 어떤가? 요즘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즘 몇 개 빠졌는지 세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이제 포기하셨구나. 포기했구나.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제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안 세거든요. 하나님이 세십니다. 네.
아멘. 저는 빠진 것밖에 못 세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또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해주시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 아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머리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많이 있어도 걱정이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많이 없어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신뢰가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선교적인 비전.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선교적인 비전. 네, 아멘. 4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아멘. 자, 4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아버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즉 아버지께 제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이유입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뜰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막 알아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시죠?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사람이 영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중요해요. 무슨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내 욕심이 목적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살리는 그 비전이 목적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목적을 바로 세우라. 아멘.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도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가장 세속적인 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 지금 이런 예배에서 무대 위에 서서 섬긴다 할지라도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섬기고 있다면 매우 세속적인 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실 때, 근데 많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일들은 별로 거룩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일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을 갈 때, 공부를 할 때, 가정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목적을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목적을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회사에 왜 가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셔서 나는 직장에 선교사로 간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일을 거룩한 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점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최소한 떨어지진 않아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적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정주부, 가정주부도 목적이 바로 세워지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저는 가정주부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가정주부 세상에서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예요. 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모태. 그리고 믿음이 대대손손으로 계승되는 그 믿음이 계승되는 그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 가정을 세우는 분이 바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가정주부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시대를 살릴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마지막 방법, 함께 43절과 4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믿음의 선포.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봤던 것은 믿음의 관점이었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 보기만 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라. 입으로 말을 하라. 성경에 보시면은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진 않으셨죠.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보시고서 돌무덤을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묵상하셨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셨나요?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궁창이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설득이 아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라고요. 우리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다른 동물 가운데서 의사소통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인간처럼 말하는 동물을 보셨나요? 할렐루야. 그런 동물은 없어요. 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언어는 근데 뭐죠? 이 언어는 현실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십시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새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현실을 말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현실을 묘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미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을 묘사해요. 현실이 이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묘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열두 정탐꾼 가운데 열 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안악조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현실을 묘사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아니다. 저들은 바로 우리의 밥이고 저들과 함께하는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두 사람만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저들은 거인들이고 우린 메뚜기 뜨고 우린 다 죽었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진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들어가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세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입술의 선포가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바뀔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쓰러진 인생에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늘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인생은 죽어있던 인생인데 다시 살아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을 좀 더 읽어보시면요. 이 일 때문에 나사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잖아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어요. 끝나고도 나흘이나 지난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시자 역전의 일이 역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부흥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고 어둠이 가장 깊으면 깊을수록 해 뜰 때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현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다 역사하신 다음에 감사하려 들지 말고 아직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지금 감사하십시오. 아버지여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인생의 목적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선포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시작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시체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끝난 것만 같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많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망스러우신가요? 이제 곧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며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쓰러진 인생을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든지 나는 낙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히 안수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 인생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낙망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영은 쓰러져 있습니다. 나사로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믿음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서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라오십시오. 단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나이다.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자님들이 한 분 한 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살리시고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오신 분들 모두 하나의 배부를 불 끓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복도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 앞쪽으로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 앞에 두 손을 들고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성삼에 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